홍대 몰카 사건, 일베 바카스남, 화장실 몰카 등등 최근 몰카 관련 성범죄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몰카가 일반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섹시댄스 걸그룹 레이샤의 멤버 솜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평생 소장각, 남의 몰카 평생 소장해서 어따 쓸 건데요?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코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눈물부터 났던 것 같습니다. 무플보단 악플이 낫다 멘탈 잡으며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도 참았는데 결과가 이건가요? 평소 레이샤는 일부 네티즌들의 악플에 시달려 왔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인내심이 폭발한 것 같네요. 만약 제 몰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고 두렵습니다. 몰카범 분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MBC 플러스와 지니 뮤직이 11월 6일 콜라보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방송사와 음악 플랫폼 기업의 콜라보레이션인데요. MBC 플러스와 지니 뮤직이 가진 장점을 합쳐 더욱 퀄리티 높은 음악 시상식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는 많은 시상식들 사이에서 임팩트 있는 무대 연출로 차별화를 둘 예정입니다. K-POP 아티스트와 해외 아티스트의 특급 컬러버레이션 무대 등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 특별한 스테이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보여주는 시상식이 아닌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및 무대도 마련할 예정이라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가 음악인 만큼 무분별한 나눠주기식 시상이 아닌 정확한 심사를 통해 높은 공정성을 가진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최근 가요계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는 아이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티아라의 지연이 9월에 예정되어 있던 홍콩 팬미팅을 건강 문제로 연기했습니다. 첫 솔로 팬미팅이라 기대가 많았지만 건강 상태로 인해 연기하게 돼 정말 죄송하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또 열심히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며 기다려준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 모모랜드 나연이 이석증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이석증은 뇌의 반고리관에 발생한 이동석 결석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을 말합니다. 이 나연이 재활치료로 호전 중이며 팬들 덕분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곧 건강을 회복해 다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구구단의 막내 혜연도 지난 5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생활 이외에는 모든 활동과 스케줄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사 측은 혜연의 건강 회복을 위해 휴식과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또 크나큰의 멤버 김유진도 지난 4월 공황장애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공황장애란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입니다. 크나큰의 소속사는 김유진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크나큰에게 큰 응원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돌의 특성상 바쁜 스케줄로 몸도 마음도 지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얼른 돌아와 주세요.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울고 있대요. 여배우처럼 예쁜 몸매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어요. 저처럼 예쁜 몸매를 갖는 이 뭔 개소리야! 유인영, 조보아, 고준희, 유인나 등 몸매 좋은 여배우들의 몸매 관리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유인영은 군것질을 거의 하지 않고 밥 대신 고기만 먹으면서 살이 뺀다고 합니다. 조보아는 아몬드 음료나 식물성 음료를 활용한 스무디 식단에 필라테스로 꾸준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준희는 모델 활동을 위해 달걀과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발레, 플레잉 요가, PT까지 하루에 3번씩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아침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꼭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유인나는 운동을 자주 하지는 못하고 꾸준한 스트레칭과 반신욕, 그리고 많은 수분 섭취가 몸매의 비결이라고 하네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 앞으로 유인영 씨 다이어트를 도전해봐야겠어요. 저랑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가실 분?